뭣도 모르고 방울토마토를 이만큼이나 샀습니다. 제가 방울토마토를 별로 안 먹거든요. 먹어야죠, 열심히. 어제 이거 파스타에 시금치 넣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. 오늘도 좀 많이. 어제 부족했어. 먹고 면을 볶을게요. 너무 많아가지고.
오자마자 눌러본 거 있어. 3분 안에 10분 가고 그냥 1회 5분 안에 온다 이거. 저 앞에 몇 분? 어, 진짜. 그 허니 밥만 먹고 싶었는데 다 품절이 돼가지고 그냥 순살 아니 먹고 허니콤보 시키고 소스 시켰어요. 이거 찍어 먹을 거. 짠. 어제 제가 다음에 강남에 파티 춤을 췄더니 몸이 뭉쳐가지고요 지금. 아우 치즈볼. 엥? 뭐야, 따뜻할 때 먹어야겠죠. 다 먹겠습니다. 성매매 여성들의 성전권 재개발 소식을 알리는 기사에서 어김없이 함께 소개된 대장 승씨의 공식 직함 재개발 추진 준비 준비위원회를 둘러싸고 일어난 갈등. 산업국장 회장님이 이 그 지분이 많은 건물주일 뿐 성매매와 별 관련이 없다고 부인합니다. 모두가 열망하던 성매매 특별 대세를 이끌어낸 영웅인 걸까. 영등포동 사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더 사실 맞아. 이 빈 공간은 영남 모텔. 수많은 이들이 대형 쇼핑몰 하지만 잘 먹고 있어요. 왜지? 그런데 구청장과 영등포 대표로 앉아있는 홍씨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이곳에서 먹고 자고 헛가던 삼국장 이곳을 드나드는 이유를 채우자 또 다른 얘기를 꺼냅니다. 이거 어제 먹고 남은 교촌치킨 이거랑 시금치 프리타타 만들어가지고 같이 먹어볼게요. 이거 어제 놀고 갔던 친구가 좀 딸기야 딸기.
이거 호시님 브이로그에서 크레이프를 만드시던데 저는 만들 수는 없거든요. 그 제가 똥손이어서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파는 데 찾아서 온 거예요. 이렇게 먹던데 이렇게 해가지고 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제가 사랑하는 쌀국수 타임. 아니 칼국수. 쌀국수? 맛있게 먹겠습니다. 부르르. 저 오늘부터 헬스 가려고 해요. 퇴근하고 집 가서 실밥 먹고 밥 해먹고 헬스 가고 아주 바쁘게 살아볼 예정입니다. 기대해주세요. 저 오늘 운동도 했고 근데 월요일이어가지고 막창이랑 먹으러 왔습니다. 그 이거 제 주방 조명 있잖아요. 그거를 이제 노란색으로 바꾸고 싶어가지고 쿠팡으로 시켜서 방금 갈았는데 아, 겁나 하얗죠? 제가 그 옵션에 주광색이 돼 있는 걸 샀단 말이에요. 주광색이어가지고 그냥 샀는데 주광색이 하얀색이었어요. 이렇게 뺏어서 또 노란 거 시켰거든요. 그걸로 내일 갈아야 돼. 그 너무 밝은 거는 지금 화장실에 불이 좀 어둡거든요. 그래서 연노란색으로 갈고 화장실에는 밝은 걸로 다시 해줄 겁니다. 에휴, 일을 두 번 하는 스타일.